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목요일입니다. 아침 출근길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5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며 춥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직접 느껴지는 추위는 더 크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진주는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6도, 진주 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창원과 김해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경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 속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7도, 밀양은 영하 6도 내외로 매우 춥겠고요. 낮에는 밀양 8도, 창녕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산청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5도, 합천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이 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맑고 건조한 날씨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